학교 내 집단 따돌림 때문이라며 재수사를 요구해 중학생 자살 파문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TBC 박용훈입니다. 송철호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이 오늘 중고 출마를 선언하면서 영남권 진보정치 벨트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도 박근혜 비대위 출범을 계기로 총선 체제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침몰한 권하호 수색 작업이 이틀째 계속됐습니다. 해경은 사고 선박이 오징어떼를 찾아 조업 구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젯밤 도심 도로에 갑자기 멧돼지가 나타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한 명이 다쳤습니다.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이 3년째 적자를 기록하면서 운영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 백화점 매출이 33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울산 지역의 백화점은 여전히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새해 첫 일출이 가장 빠른 곳은 간절곶과 방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구 성남동 중부소방서가 혁신도시로 이전됩니다. 소방서 부지는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병역을 기피하려고 몸에 문신을 새긴 20대가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울산 지역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올 들어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화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송철호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이 중구 출마를 선언하면서 진보 진영의 영남권 벨트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늘 공식 출범한 박근혜 비대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선우석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 4월 이후로 정치 일선을 떠났던 송철호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이 민주통합당 후보로 중구 출마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정권 교체의 길을 함께 나서자는 요청을 받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문재인 실장과 함께 정권 교체의 길에 나서기 위해 총선에 출마합니다. 이미 부산 출마를 선언한 문재인, 문성근, 김정길 씨 등과 함께 민주통합당이 울산 경남으로까지 바람몰이에 나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좀 바람을 일으켜서 우리 서부산 권역의 승리는 말할 것도 없고 양산, 김해 이렇게 경남 지역의 선거까지 통합진보당이 주창한 동남권 진보정치 벨트 구축과 같은 맥락이어서 야권 연대나 단일화가 성사되면 파괴력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한나라당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면서 비대위의 향후 정책과 인적 쇄신 활동이 지역 증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위 쇄신 방향의 핵심이 MB 정부와의 차별화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특히 인적 쇄신을 통해 강한 물갈이 바람이 불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에 따라 울산에서는 먼저 공세에 나선 야권에 여권이 어떤 쇄신안으로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침몰한 건하호 수색 작업이 이틀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오늘 사고 선박에 있던 어구 상자가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건하호가 조업 구역을 벗어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규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침몰된 건하호에 대한 수색이 계속되고 있는 울산 앞바다. 실종된 선원은 찾지 못했지만 침몰 지점 인근에서 건하호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어구 상자 6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과 해군은 침몰 지점에서 북동쪽으로 수색 구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침몰한 건하호는 조업이 금지된 구역에서 오징어 18톤을 어획한 뒤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수산업법에서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동경 128도를 기준으로 동쪽에서는 트롤어선의 조업을 금지하고 있지만 울산 앞바다까지 와서 조업을 한 겁니다. 조업 구역을 165km나 벗어나 조업을 한 이유는 오징어가 많이 잡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서울이 주 어종이 오징어거든요. 맨쪽에는 실제로 어종이 없죠. 근데 제주 밑에는 작은 걸 해놓고 그에 생각 없으니까 거의 다 넘어간단 말이죠. 세계적으로 오징어 어획량이 65%나 줄면서 돈이 되는 오징어를 잡기 위해 우리나라는 물론 러시아와 중국어선까지 동해로 이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경은 실종선원 수색 작업과 별개로
선주를 상대로 조업구역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어젯밤 도심 도로에 갑자기 멧돼지가 나타나면서 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멧돼지 때문에 애꿎은 부상을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 과연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행정당국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많은 퇴근 차량들로 북적이는 도로 옆에 멧돼지 한 마리가 쓰러져 있습니다. 몸무게 200kg가량의 수컷으로 먹이를 찾아 인근 야산에서 내려와 도로를 건너다 사고가 난 겁니다. 앞서 가던 차량에 부딪혀 도로 한가운데 쓰러진 멧돼지를 뒤따르던 차량 한 대가 피해갔고 이를 미처 보지 못한 오토바이가 멧돼지와 충돌했습니다. 이어 뒤따르던 차량은 넘어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차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앞차가 삭 피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으스크다는 물체가 있길래 끝쪽에 부딪히면서 이제. 퇴근길 난데없는 사고를 당한 서 씨는 다리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지만 어떤 보상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울산 지역 5개 구군 가운데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 규정을 만든 곳이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이런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수위를 살펴보면서 내년에나 한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경우 시민 보호를 위해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멧돼지 그게 치안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나라에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될 법은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라니 같은 작은 동물과 달리 성인 남자 두 명과 맞먹는 멧돼지와 부딪히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안전대책과 함께 피해 보상 대책도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이 3년째 적자를 기록하면서 운영 방식을 두고 논란 일고 있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9년 1월에 문을 연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당시 용역보고서에는 복지시설과 체육시설 운영을 통해 많은 수익을 창출할 거라는 진단이 나왔지만 운영 3년째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합니다. 올해의 경우 경상경비는 60억 원인데 반해 수익은 33억 원으로 26억 원 이상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가 19억 원으로 수익금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수익 창출 모델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간절구 스포츠 파크와 같은 대규모 체육시설도 있지만 숙박시설 등 인프라 부족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시설의 경우 모든 시스템이 관주도형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민간시설에 비해 예산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공기업법에 의하면 경상수지를 5월 일상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말까지 경상수지 5월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남구도시관리공단은 공용 주차장과 거주자 우선 주차장 운영 등 특화된 사업을 통해 올해 7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간절구 스포츠파크 전지훈련 등을 좀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사업으로 좀 집중시켜 흑자의 발판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익 창출을 위한 대대적인 시스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세계 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있지만 지역 백화점만큼은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높아진 소득만큼이나 소비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이 백화점은 최근 리모델링을 통해 이례적으로 영 캐주얼 매장을 3개 층으로 확장했습니다. 부모의 소득이 늘면서 함께 늘어난 10대와 20대 층의 구매력을 겨냥한 겁니다. 이렇게 기존 명품 코너에다 캐주얼 매장까지 돼 지난달 매출이 7% 증가했습니다. 최근에 10대, 20대와 같은 젊은 연령층들의 구매력이 높아짐에 따라서 저희 백화점에서는 5, 6, 7층을 한 개로 영패션관으로 통합시키고 브랜드 수를 대폭 증가시켜. 인근의 다른 백화점도 전통시장이나 대리점에서 주로 취급받은 홈패션과 전자제품 판매 호조에 힘입어 매출이 0.7% 증가했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진 이달 들어선 의류까지 가세 두 자릿수의 신장률이 기대됩니다.
지난달 전국적으로 백화점 매출이 33개월 만에 처음으로 평균 0.5%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울산의 경우 소득 순위 높아지면서 백화점 이용이 대중화되고 판매 상품 또한 다양해진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지난 2006년 1천만 원 선이던 울산의 1인당 소비 지출은 지난해 1,270만 원으로 늘면서 경기도를 주월에 서울에 이어 전국 1위로 올라섰습니다. 2년 연속 전국 1위에 오른 개인 소득만큼이나 울산 시민들의 소비 지출 또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익만입니다. 유비씨 뉴스가 본 2011, 오늘은 노동 분야를 결산합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3년 연속 무분기로 협상을 마무리 짓는 등 지역 노동계는 비교적 안정된 분위기였습니다.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올해 임단협 타결로 3년 연속 무분기 협상을 이끌어냈습니다. 타임오프 도입 등 민감한 현안에도 노사가 절충점을 찾은 겁니다. 2년하고 금년도에 그 무분기를 해서 3년 연속을 이뤘습니다. 노동자 측의 인내와 그리고 회사 측의 부응이. 여기에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17년, 현대미포조선 노사는 15년 연속 무분규 타결에 성공해 1987년 이후 처음으로 울산의 무분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플랜트 건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지난 7월 복수노조 제도 도입으로 울산에서도 15개의 복수노조가 설립됐지만 큰 갈등은 없었습니다. 예년에 한 10건 정도 발생하는 노사 분규가 올해는 한 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노사가 상생적인 그런 바탕에서. 하지만 현대자동차 노조 집행부가 강성으로 바뀌면서 올해와 같은 안정 기조가 유지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사측에 끌려다니는 노조는 좌원편에 설 수 없습니다. 강성을 표방한 현대차 노조와 해를 넘기게 된 플랜트 노사 협상이 지역 노동계의 긴장을 예고하고 있지만 안정기조가 곧바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중구 성남동 중부소방서가 44년 만에 이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울산시 소방본부는 최근 시의회가 관련 예산 53억 7천만 원을 책정함에 따라 LH 측과 협상을 거쳐 혁신도시 내 공공용지를 신설부지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도 추경안에 건축비 100억 원을 확보해서 건립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중구청은 중부소방서가 이전하면 1,500제곱미터의 부지를 광장과 야외 무대 등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다음 달 1일자로 5급 이상 88명에 대한 승진과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로 이춘실 총무과장이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최혜도 의정 담당관이 남구 부구청장으로, 이유우 감사관이 3급 승진 후 중앙부처 교육 파견으로 발령났고, 신설된 여성정책특별보좌관에는 임명숙 전 복지여성국장이 임명됐습니다. 또 박순철 경제정책 담당 등 3명이 4급으로 승진하고 19명이 자리를 옮겼으며 5급도 63명이 승진 또는 이동했습니다. 통합진보당 김창현 울산시당 공동위원장이 오늘 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총선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북구는 조승수 의원과 김창현 위원장이 경쟁을 벌였지만 조 의원이 남구 갑으로 지역구를 옮기면서 한나라당과의 2파전 구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진년 새해 첫날 육지에서 볼 수 있는 일출은 간절곡과 방어진이 오전 7시 31분으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독도가 7시 26분으로 가장 빠르고 육지에서는 간절곡과 방어진이 7시 31분으로 관측 시간이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으로 1분 뒤인 7시 32분이 부산 기장과 태종대, 해운대, 경주, 수중능, 그리고 포항 호미곶 등에서 일출을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경주시 양남면 동쪽 13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20톤급 자망어선 그물에 밍크고래가 죽은 채 걸렸습니다. 이 밍크 고래는 몸 길이 6m, 둘레 3.2m로 방어진 위판장에서 경매를 통해 7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올 들어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난해보다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올 들어 보이스피싱 피해는 251건에 27억 8천만 원 상당으로 지난해 64건에 9억 원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울산지법 성금석 판사는 병역을 피하기 위해 온몸에 문신을 새긴 혐의로 기소된 22살 이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1급 현역 입영 대상자인 이 씨는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지난해 자신의 온몸에 용과 도깨비 문신을 새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새벽 3시 6분쯤 울주군 범섭 구라리 하나로마트앞 교차로에서 시내 쪽으로 가던 무쏘 차량과 마주오던 아반떼 승용차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아반떼 운전자 47살 김모 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신호 위반이나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늘 기원 간판을 내걸고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53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남구 달동 상가 2층에 기원 간판을 걸어놓고 야마토 등 불법 게임기 7대를 설치해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중구 반구동에서 PC방을 위장한 불법 게임장을 적발하고 업주 28살 박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오늘 울산과학관에서 교육장과 각급 학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청렴대책 및 자체 감사계획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상진초등학교 이명수 교장이 청백교육상을 받는 등 교육공무원 7명이 각종 표창을 받았습니다. 울산 항만공사가 국내 항만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국제표준규격 ISO 14001 인증을 획득해서 오늘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울산 항만공사는 이번 인증 획득을 계기로 급변하는 물류 환경과 환경 관련 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성민 중구청장은 오늘 새벽 중구 태화동 일대에서 환경미화원 체험활동을 가졌습니다. 박 청장은 청소 차량 정비 상태와 환경미화원들의 근무 환경 등을 직접 경험하며 전반적인 청소 행정을 점검했습니다. 전국지역아동센터 울산협의회는 오늘 남구중화체육관에서 아동화합한마당 잔치를 열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아동복지유공자로 안귀숙, 이근혜, 김미향, 박기동, 백승열 씨 등 5명이 울산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오동호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오늘 자전거도로 인프라구축공로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자전거도로 추진협의회와 울산웰빙환경협의회는 오후 시장이 자전거 타기와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추진에 적극 나서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추위가 제법 풀린 것 같습니다. 성경희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길고 강했던 이번 추위 오늘 낮부터 점차 풀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출근 시간까지는 많이 추우셨을 텐데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6.3도로 많은 곳에 얼음이 얼기도 했습니다. 반면 낮 기온은 영상 6.8도까지 쑥쑥 올랐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이 더 올라서 추위가 더욱더 풀리겠습니다. 하늘의 표정도 밝겠는데요. 다만 오후부터는 가끔 많은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네, 2012년 새해 첫 일출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국에서도 간절곶과 방어진이 가장 빠른 아침 7시 31분에 일출이 예상되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곳곳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방은 오전에, 충청도와 전라도 서해안 지방은 밤 사이에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추위는 많이 풀렸습니다. 내일도 낮 최고 서울이 영상 3도, 대구 영상 7도 등으로 오늘보다 더 높겠습니다. 내일 우리 지역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고 모레 오후 동해 남부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건조특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는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이버 앱에 들어가면 재미있는 만화를, 듣고 싶은 노래를